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게임은 강철 기사단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강철 기사단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렇게 화면 나오는데 여기 위에 최고의 방치형 게임이라고 적혀있네요. 그거는 뭐 일단 게임 해보면 알겠고 바로 한번 해봅시다. 가위가위가위 게임 시작.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바로 나가 썩소 안되는군. 썩소 다 안되네. 강철 썩소 되는군. 여기 뭐 스토리가 바로 뜨네요. 네 줄이네. 그냥 몬스터들을 잡아달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맡겨주세요. 오, 일단은 캐릭터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데요? 아니 그리고 무슨 이 왼쪽에 퀘스트가 있는데 퀘스트 보상이 이거 무슨 뭐야 얼마야? 천, 만, 슈, 백만 원인데 이거? 일단 바로 받고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줘? 캐릭터 강화하는 거 있겠지 그러면? 골드로 갔다가 그렇지. 이런 거는 한 번에 10업씩 해줘야 돼. 캐릭터 레벨업, 공격 능력업, 그냥 전부 다 레벨업. 퀘스트 완료, 또 완료. 무기를 뽑아보세요. 상점 들어가서 무기 뽑기 10회짜리로 하자. 뽑기 속도 빨라서 좋네. 바로 그냥 띡 나와버리네. 자, 그리고 방금 뽑은 무기를 갖다가 장착을 하라고 하네요. 무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B등급 장착. 무기를 강화를 해보세요. 한 번에 막 이렇게 10번 강화하기 버튼도 있네요. 게임이 좀 편리한데요? 레벨업도 좀 해줘야겠다. 100업씩 해줘야지 라고 하긴 돈이 너무 없네요. 레벨업 오케이, 전부 다 50까지 맞춰줬고 의상을 뽑아보세요. 다이아가 지금 23,000개나 생겼어. 이 게임 뭔가 좀 많이 퍼주는데? 혜자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의상 대충 이렇게 뽑아고 장착을 또 해야겠죠. 아우, 지금 보니까 무기, 방패, 반지, 목걸이, 영성, 무기, 장식, 영약. 아이고야, 또 큰일 났다. 방금까지 해자 게임이라고 칭찬할 뻔 하다가 바로 쏙 들어가네. 저것도 하나하나 다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업적 보상도 있습니다. 돈이 천만 원이나 생겼네. 캐릭터 레벨업 요렇게 해주고 능력치 또 전부 다 레벨업. 이번엔 보조 장비를 뽑으라고 하네요. 50회 뽑자. 이렇게 대충 나와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보조 장비는 뭐냐? 아, 방패, 반지, 목걸이, 영석 이거가 방금 그 보조 뽑기로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나오는 거네. 아, 이러면 인정이지. 아주 좋아요. 일단 하나씩 다 장착을 하고. 게임이 뭔 장비가 이렇게 많냐. 장착할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이 게임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강화석이 1억 2천 개나 있는데. 아, 이런 게임은 또 처음 보네. 그리고 왼쪽 위에 버프도 있습니다. 채팅창도 있네. 안녕하세요, 캐캐캐 하겐. 강철 썩소 무기를 또 뽑으래요. 오케이, 뽑아구. 계속 똑같은 퀘스트 반복하네.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보니까 몬스터를 잡는데 골드를 안 주는데요? 뭐야, 엥? 이게 무슨 일? 아, 그래서 막 골드 이렇게 많이 퍼졌던 거네. 돈을 버는 방법이 따로 있나봐요. 밑에 파견이란 걸 해야 되나? 이게 뭐지? 레벨업 하면 되나? 아, 레벨업을 하니까 초당 생산량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용병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획득 누르니까 먼저 기사 단원을 배치해주세요. 여기다가 기사 단원을 배치해서 돈을 버는 거야, 초당. 근데 기사 단원은 어떻게 얻는 거야? 왜 안 알려주지? 상점을 열어 기사단을 뽑아보세요. 아, 기사단 뽑기가 있었네. 여기 이게 중요하네, 이게. 자, 이제 파견을 자동 배치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싹 했고 레벨업을 이렇게 해주면은 돈을 더 많이 번다. 레벨업 하는데 뭐 로딩이 걸리냐 근데. 와, 레벨업 하는데 돈 다 썼다. 이게 그리고 기사단 애들이 좋을수록 골드 배율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돈 버는 게 좀 별론데? 그냥 몬스터 잡을 때마다 주는 게 더 난 것 같은데. 잠깐만, 상점 보니까 골드를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네. 와, 이거 봐봐. 11만원도 아니 12만원에 골드가 1억개라고?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 이게 맞아? 일단 광고 제거는 사야겠구만. 아니 이건 또 뭐야,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아, 이런 게 어딨나? 거래를 왜 거부해? 장난을 치나 이 같잖아. 지금 돈을 준다고 해 나 봤네.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안 사지나?
와, 이거 봐라.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현질 안 되는 게임이 있어? 그나마 다이아를 많이 퍼줘서 다행이네. 내가 봤을 때는 기사단 뽑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기사단으로 갔다가 이제 골드를 버는 거야. 이 게임 지금 골드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래봤자 돈이 얼마 안될것 같아. 아, 몬스터 잡으면 골드가 드랍이 되긴 하는데 아주 가끔 떠요. 무조건 뜨는 게 아니고, 랭킹이나 한번 볼까? 460등. 최고 스테이지로 랭킹을 따지네요. 아, 근데 뭔가 스테이지 밀기가 좀 힘들어, 이 게임. 아니, 그리고 다른 메뉴들이 잠겨 있어. 수집이랑 길드, 던전, 대결, 출석 체크. 뭐야? 나는 지금 튜토리얼 하느라 잠겨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튜토리얼 꽤 많이 깼거든요? 뭐 열릴 생각을 안 하네? 아니, 이 게임 서비스 종료했나? 뭐가 잘안 되네, 게임이. 어? 뭐야, 왜 이래? 게임 멈췄는데? 스테이지 바꾸니까 다시 되네. 누가 채팅 쳤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올게요. 아, 지금 다이아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함부로 막쓸 수가 없다. 업적 보상이. 와, 이거 돈 많이 줘. 이거 다 받으니까, 엥? 아, 이걸로 골드 수급을 하는 거구나. 막한 번에 200만 원씩 줘버리네, 그냥. 와, 돈 5천만 원 생겼는데요? 캐릭터 레벨업 해야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파견 의미 없어. 이거 파견해가지고 찔끔찔끔 돈 벌어서 이거 언제 돈을 모아. 이 게임 하는 사람 대부분 업적으로 돈 모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이거는. 이제 슬슬 스테이지 좀 밀어볼까나? 게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으니까 무기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일단 좋은 무기를 뽑아야겠어. 마지막 무기 나올 확률이 0.09%? 어우, 상당히 낮아요. 자, 무기 대충 뽑았고, 마지막 전 단계에 나왔네. 여기서 만족을 해야겠다. 이거 강화를 하자. 한 번에 100번 강화하면은 강화석이 3억 개 들어가네. 그냥 해. 강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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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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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와. 자, 그리고 보조 장비 뽑기를 해야 돼. 아닌가? 잠깐만. 의상 뽑기가 중요한가? 이게 보면은, 아, 의상마다 다르다. 이게 경험치가 증가하는 의상이 있고, 방어력이 증가하는 의상이 있고, 나는 딜증로로 가야겠다. 일단 보조 장비부터 대충 뽑아주고, 이게 또 보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뽑아줘야 돼요. 보면은, 그렇지. 방패, 구데기 방패 나왔고, 반지는, 그나마 괜찮은 거. 목걸이는 HP 상승, 영석은 공격 속도 상승. 오! 무기장식 끝판왕 나왔는데요? 치명타 확률 올려준다. 근데 착용 효과가 아니, 고작 0.2% 올려줘? 뭐야, 이게? 업적 보상 꽤 쌓였겠지? 이거 싸그리 받으면은, 그렇지. 돈 1억 생겼고, 요걸로 갔다가, 일단 체력을 좀 올려줘야겠어. 전부 다 그냥 100업씩 해줘, 요렇게.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오케이, 돈다 썼고, 업적 보상 또 받고, 강화석이 5억 개나 생겼어요, 지금. 뭘 강화해야 되지? 방어력을 좀 올려도 될것 같긴 해요. 일단 방패 100회 강화. 강화 확률이 좋네. 그리고 한 번에 100강 다 찍혔네. 그렇지. HP도 좀 늘려줘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업적 보상 또 받고, 랭커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램스님, 이 게임 왜 메뉴 다 닫혀 있나요? 과연 대답을 해주실지. 답변 해주셨다. 아, 지금 1위이신 블랙 라벨님이 개발자님한테 문의해봤는데 곧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게임 덜 만든 상태에서 출시를 한게 아닌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뭔 잠겨 있는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할게 뭐냐면은, 그냥 퀘스트 깨고, 강화하고, 뽑기하고, 스테이지 진행하는 거 말고는 뭐 못해요. 현질도 왜안 되나 물어봐야겠다. 그럼 현질은 왜안 되나요? 현질은 잘 되던데요? 엥? 난안 되는데? 뭐야? 왜 나만 차별해? 뭐야, 나만 안 되는 건데? 뭐지? 엥? 지금 안 되는데요? 아, 근데 뭐 딱히 이 게임에 현질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되시면 개발자님들한테 문의 메일 보내보세요. 블랙님 말씀으로는 뭐든 빠르게 대응해 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캐캐캐. 램스 하트 화이팅입니다. 캐캐캐. 강철 기사단 화이팅입니다. 캐캐캐. 진짜 적사님인가? 캐캐.
아니 게임보다 채팅이 더 재밌어 이 게임. 썩소가 누군가요? 캐캐캐. 저도 이제 좀 알아가 보려고요. 캐캐. 아니 썩소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진짜 썩소님이야 이러고 있어.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알아가 봐야겠네요. 캐캐캐. 초반에 퍼주는 게 많아서 굳이 할 필요 없네. 아 근데 그것도 맞지. 퍼주는 게 많아.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램스님. 미로소 북동 쪽부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램스님. 별 말씀을요. 방송 출연 한번 시켜주세요. 저 썩소 아닌데요. 아니 무슨 1대1 개인 대화하는 것 같아. 썩소가 누군데요? 아니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 게임이 그냥 미완성이야. 이거는 지금 미완성된 게임을 갖다가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여태 많은 모바일 게임들을 해왔지만 이 상태로 게임을 출시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뭐 다이아나 강화석이나 뭐 업적 보상 이런 것들은 많이 퍼주긴 합니다. 그리고 뽑기 속도가 빨라서 좋았어요. 강철 기사단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